이슈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다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7일 BC주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1일 확진자가 110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18일 180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해 7월 첫 2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3.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주도 안 돼 다시 3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각 보건소별세 확진자 수를 보면 내륙보건소가 95명으로 거의 3명 중 2명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프레이저 보건소가 32명, 그리고 밴쿠버 해안보건소가 17명이었습니다. 현재 감염 중인 환자로 봤을 때도 내륙보건소가 412명으로 가장 위험하며 프레이저 보건소가 196명, 밴쿠버 해안보건소가 12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는 총 44명이고 이 중 중증으로 인한 집중치료를 받는 환자는 22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1,768명을 유지했습니다. 12세 접종 대상자의 1회 이상 접종률은 80.7%, 그리고 2회 이상 접종률은 62.3%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 접종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1회 이상 접종률은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백신 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은 1차에 이어 2차에 적극적으로 접종 중이지만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주민들은 1차 접종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날 오전 보건당국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전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1차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주정부는 백스포어 BC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워크인 클리닉에 약속 없이도 백신을 접종하는 등 직접 백신 접종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며 백신을 놓아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자 중 6월 15일부터 7월 15일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 비율은 고작 5%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새 확진자 거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번 환자 중 78%가 백신 미접종자로 중증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가 적지만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이들이 입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점차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12세 접종 대상자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BC주에 다시 4차 대유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9월 초 정상화를 위한 BC 재출발 계획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강력한 사회 봉쇄를 하거나 영국처럼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선택지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